이번에 눈과 코를 상향하게 된 정이라고 합니다. 제가 눈은 한번 했던 눈이지만 이쪽은 인라인이고 이쪽은 아웃라인이라서 사진을 찍을 때마다 짝눈인 게 많이 신경 쓰였습니다. 코는 얼굴에 비해 짧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이 동그란 코가 저에겐 큰 스트레스를 받게 했습니다. 눈과 코를 성형을 하여서 저의 이러한 콤플렉스를 보완하고 만족스러운 눈이랑 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수술한 지 한 달 되었고요. 구멍을 붙인 그 일주일 동안은 벽에 기대서 잠을 잤습니다. 근데 제가 눈이랑 코를 동시에 함에도 불구하고 붓기가 진짜 없는 편이어서 주변에서 넌 붓기가 어떻게 그렇게 없냐, 성형체질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일주일 뒤 부목을 뗀 당일날 바로 학교를 가도 될 정도였습니다. 눈도 뒷미팅을 같이 했기에 눈이 많이 커졌다라는 주변에서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. 그 다음 저의 콤플렉스였던 그 정코 끝 모양이 동글동글해서 저와 어울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러한 점이 많이 개선이 돼서 만족스럽습니다. 앞으로 제가 한 달밖에 안 돼서 붓기는 더 빠지겠지만 그 빠진 얼굴이 저와 잘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 달 차보다 눈, 코 붓기가 확실히 많이 빠진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. 근데 아직 의사 선생님께서는 여기 콧대가 더 빠질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제 지금 콧대를 보시면 이제 세 달, 네 달 되면 붓기가 더 빠지고 그럴 텐데 그런 모습이 제 얼굴과 조화롭게 잘 어우러졌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세 달 동안 지내면서 화장 지우고 하고 먹고 자고 했을 때 불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. 그다음 제가 코 수술을 할 때 가장 염려했던 게 부작용이나 염증이었는데 지금 염증 하나도 없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. 그다음 코는 제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굳이 먼저 코를 했다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. 근데 어쩌다가 보면 말을 하게 되면 정말 자연스러워서 너 코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냥 제 얼굴에 잘 어울리고 자연스럽고 제 코 같다고 생각해 주시니까 코 수술한 게 제가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자주 들고 하고 있습니다.